다음 송영호의 유튜브 계정에 탑재된 영상의 개수는 몇 개쯤 된다? 대충 맞추세요. 찍어 찍어. 100개 또? 500개 또? 700개 또? 300개 800개 또? 1000개 또? 7000개. 좀 이렇게 막 찍어서 올린,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찍어서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안 봐. 아 진짜 짜증나. 영상은 7000개가 넘어서니 8000개 가까이 되는데 조회수가 200만도 안 돼. 200만 이런 숫자는 신부가 드레스 입고 춤추면 200만 나오더만. 그 나는 그것만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이유는 뭐뭐해서. 본격적인 것 같은 느낌. 네? 아니. 뭐뭐해서. 진지해서. 네, 진지해서. 9월 안경 한번 써보세요. 올해 옷 타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지해서는 진지해서. 근데 이걸 제가 왜 평균까지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아니 뭐 그 조회수 없다는 게 무슨 자랑이야? 근데 여기에 우리 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장 뼈 아픈 것이 담겨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애들 이 선생님들은 이 무기력해서 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 학교 나와서 그러면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는 거야. 현실을. 그래서 제가 야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어. 저는 하반 수업 전문이거든요. 돌봄과 치유의 대상이 되는 반이거든. 그 걔네들한테 야 어떤 교실 어떤 수업 시간 골라 자냐? 그랬더니 치유 이러더라고. 어떤 수업? 진지충 수업이야. 그럼 요즘 애들 코드에 맞는 수업은 뭐다? 재미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 난리바꾸고 이런 걸 왜 들고 와? 왜 들고 왔어요? 첫 시간에 이거 쓰고 지시보이 뭐 이 정도 돼. 첫 시간에 영어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경 이런 거 쓰고 지시봉을 이런 걸 들고 내가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야 이제 수업 끝났다. 애들 깨울 때도 아 수업 끝났다니까 이제 가 이랬나봐.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 제가 이렇게 쇼를 하다가 첫 시간에 그럼 저를 이렇게 쳐다봐. 이게 어떤 표정일까요? 애쓴다. 우리 웃기려고 애쓰네. 머리는 허여. 이게 염색한 거야. 머리 애쓴다는 게 가엾게 쳐다보는 거야. 그럼 첫날에 지네들도 긴장 풀리고 나도 풀리고 그 첫날 후라닥 다 풀. 원래 좀 첫날 이게 긴장 모드로 가면 어떤 반은 한 3, 4월까지 계속 꼬이는 반이 있죠. 근데 첫날 키득키득 웃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낯선 이게 학부모 민원까지 연결되는 건 뭐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올바른 건 알겠어. 근데 잔소리가 많고 잔소리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결손이 많이 생겨요. 담임 선생님 수업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성적이 낮아. 손 들어봐. 그런 선생님 안 들어도 돼. 그게 적자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바른 선생님들의 문제야.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애들은
요즘 애들은 뭘 싫어해? 진지한 걸 싫어해. 아, 우리 담임은 너무 진지해. 그건 재미없다는 얘기야. 고민이죠. 자, 거기서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세요. 아, 이거 얼마 가격이 지금 보여드린 안경이 다 가격이 얼마야? 거의 다 1,000원이에요. 큰 안경도 1,000원이에요. 근데 역할극 할 때 애들 이거 줘보세요. 완전 달라져요. 반짝반짝.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놀리지 마세요. 이거 상품으로 못 드려. 비싸. 이거 14,000원에 도매값으로. 그리고 이거는 바다 건너온 거야. 여보세요? 아마존 닷컴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휴대폰에 음성 변조기라고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검색. 이 재미있는 거 별거 없어. 자,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플레이 말고 또 어디 있나요? 거기서 음성 변조기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2학기 수업을 이제 2학기 수업은 죽었다. 아무거나 골 공짜 그냥 되죠. 근데 음성 변조 수업을 하면 애들이 좋아서 주고 저기다가 안경 씌워주고 이러죠. 그러면 나와서 저가 카메라 찍어도 찍히고 싶은 거야. 너 지금 선생님들 왜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저런 얘기를 최고의 학부모 상담은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선생님 개웃겨. 그러면 학부모가 민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절대 안 내지. 엄마 우리 담임선생님 정말 수업 잘하셔. 엄마가 학교에 나타나겠어요? 간식이라도 보내지. 거기서 예, 거기 음성 변조기 앱 깔으셨나요? 자, 그 앱을 깔고 거기다가 보시면 팔풍선 풍선 재밌는 훈사 송 다 같이 불러봅시다. 준비하시고 짜라짜라짠짠. 자,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직접 음성 변조기에다 녹음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업을 애들 휴대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주고 애들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음성 변조해서 올려줬고 수업 끝. 자, 한번 들어보시고. 짠짠짠짠짠짠 무조건 외워주세요. 짠짠짠짠짠짠 군사 공부할 때 나를 불러봐. 언제든지 기억날 거야. 이름은 명사, 숫자는 수사, 명사 대신 대명사. 인셋은 주체라 재현이고요. 재현 뒤엔 조사가 붙죠. 조사는 관계형, 관계 나타내죠. 무조건 외워주세요.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재현 꾸며주는 관.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나 아직 못하겠다니. 이건가? 이건가요? 요거 이제 이성 선생님 저의 전속 가수.
1절만 1절만 음성 변조기 켜시고 녹음하는 겁니다. 1절만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음성 변조기에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재밌는 모드가 몇 가지 있어요. 예, 그걸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같이 이제 핸드폰 놓으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이 셋은 동체라서 최애한 라라라라라라라라 자, 그것을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그 바로 밑에 헬륨 버전이 있을 거예요. 헬륨 버전으로 틀어보세요. 헬륨 버전. 다 했냐? 야, 그럼 단톡방에 올려라. 이게 저의 수업 모습. 그리고 이제 불려놓고 내가 또 틀어주는 거야. 누구 목소리인지 맞추. 내 애들은 못 보게 하고 누구 목소리인지 맞추면 선생님이 또 상 스티커 준다 이러는 거. 자, 단톡방에 다 올리세요. 초과 적용 음성 변조기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게 안드로이드만인 것 같은데 저의 최애 앱이에요. 음성 변환기 아닌가? 변조기가 아니고 변환기. 여기다. 예, 시원하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애들 쉬는 시간 뺏지 말자. 45분 되면 종치기 전에 끝내야지. 그걸 뭘 그래 해가지고 인심을 다 잃어버려.